자, 이제 한문 해석법 세 글자짜리 마지막 번이 되겠네요. 마지막은 완전히 거꾸로 돼가지고 3, 2, 1 이렇게 해석이 되는 용례를 모아놨어요. 한번 익혀보시기 바래요. 한자 한번 읽어보지요. 어려울 란. 어려울 란. 될 위. 될 위. 아우 제. 아우 제. 안일 미. 안일 미. 같을 여. 같을 여. 맛 형. 맛 형. 같을 사. 같을 사. 쉬울 이. 쉬울 이. 분별 변. 분별 변. 안일 비. 안일 비. 어려울 란. 어려울 란. 알지. 힘쓸 무, 힘쓸 무, 이길 승, 이길 승, 욕심 욕, 욕심 욕, 경계 계, 경계 계, 먹을 식, 먹을 식, 말씀 언, 말씀 언, 좋을, 좋아할 호, 좋아할 호, 불취, 불취, 파총, 파총, 그래서 이 호자를 뭐 좋아할 호도 되고 잘할 호자도 되고 그래요. 잘할 선, 잘할 선, 착할 선이 아니에요. 여기서는 잘할 선자요. 잘할 선, 잘할 선, 탈기, 탈기, 대나무 죽, 대나무 죽, 없을 막, 없을 막, 없을 막, 없을 막, 오를 승, 오를 승, 나무 목, 나무 목. 말물, 말물, 임할 임, 임할 임, 임할 임, 임할 임, 우물정, 우물정, 힘쓸 무, 힘쓸 무, 적을 과, 적을 과, 적을 과, 적을 과, 욕심 욕, 욕심 욕, 경계 계, 경계 계, 말을 다, 말을 다, 말할 언. 읽어보세요. 난 위제요. 난 위제요. 미여 형이라. 미여 형이라. 사 이변이요. 사 이변이요. 비 난지로다. 비 난지로다. 무 승욕하고. 무 승욕하고. 개 식언하라. 개 식언하라. 호 취총하고. 선 기죽이라. 선 기죽이라. 막 승목하고. 막 승목하고. 물 임정하라. 물 임정하라. 무 과욕하고. 무 과욕하고. 개 다언하라. 개 다언하라. 네. 이거는 뒤에 두 글자를 보면은 위제 여형 그렇게 되죠. 동생이 된다. 여형은 형과 같다. 이 전체의 앞에서 난 위제, 난 위형 이렇게 말을 써야 되는데 그냥 여기 뒤에를 바꾸는 겁니다. 동생이 되기는 어렵고 미여 형이라 형과 같지는 못하다. 여기서 난형 난제라는 말이 나왔는데요. 이게 너무나 두 형제가 너무 훌륭해서 우열을 가르기 어려울 때 난형 난제라 어느 것을 동생이라고 어느 것을 형이라고 할지 모르겠다. 정말 실력이 뛰어난 사람들을 말해요. 거기서 똑같은 말을 써놓으면 재미없을 것 같아서 미여 형이라는 말로 좀 바꿔봤어요. 사이변하고 사이변이요 비난지로다. 이변 난지 해석할 수 있죠. 분별하기 쉽다. 난지 알기가 어렵다. 그거를 전체 부정하는 비자와 전체 뭐뭐와 같다라는 같을 사자를 맨 앞에 넣어놓은 형태지요. 그래서 사이변이요. 분별하기 쉬운 것 같고 비 난지로다. 알기 어려운 게 아니로다. 무 승욕하고 계시건하라. 승욕 즉 욕심을 이겨내다. 식언 말을 먹다. 그죠? 자신이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라고 한 말을 꿀꺽 삼키는 것이 식언이에요. 그래서 식언은 거짓말을 식언이라고 해요. 거짓말하는 걸. 근데 무승욕 어떻게 돼요? 욕심을 이겨내려고 힘쓰고. 지금 진영이 계속 딴 얘기만 하고 있지? 네 욕심이 안 와. 공부 안 하고 둘이 앉아가지고. 보세요. 욕심을 이겨내려고 힘쓰고 아니면 욕망을 이기려고 힘쓰고 계식원하라. 말을 먹는 것을 경계하라. 그래서 끝에 제가 토를 하라라고 다른 이유는 이 경계사가 붙었잖아요. 계자가. 그래서 그런 때는 토가 뒤에 하라라고 다는 거예요. 말 먹는 것을 경계하라.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호, 치총하고. 총자가 파총자예요. 파 불기를 좋아하고. 요즘은 그러지 못하지만, 어릴 때 보면은, 호띠기, 호뚝이라고 하나요? 호띠기. 네, 호띠기 불기를 좋아했지요. 근데 그걸 잘 보는 사람은, 풀피리도 잘 불고, 파, 이렇게 파 가운데 구멍이 뚫렸잖아요. 그걸 딱 잘라가지고 푹 불면은 소리가 났지, 흩뚜기처럼. 그래서 파 불기를 좋아하고. 선 기죽이라. 이 대나무를 탄다. 여기서 죽, 마, 고, 우라는 말이 있지요. 그럴 때 죽자는 대나무 죽. 마는 말 맞자인데 대나무를 말 삼아서 타고 놀던 어릴 적 친구. 그게 이름하여 중마고우죠. 근데 여기도 선기죽이라는 말은 그런 뜻이에요. 대나무 타기를 잘한다. 근데 대나무 타기를 잘한다고 번역해놓으면 대나무 올라 타고 대나무 꼭대기까지 올라가기를 잘한다고 볼 수도 있지만 조금 이렇게 분위기를 봐서는 대나무 타고 놀기를 잘했다 그 말이죠. 막 승목하고 물 임정하라. 이럴 때 막자와 물자는 금지사입니다. 뭔마하지 말아라 이렇게. 그럼 뭐예요? 나무에 오르지 말아라. 왜요? 떨어질까 무섭고. 물 임정하라. 우물가에 다가가지 말아라. 왜요? 빠질까봐. 근데 그 우물정자를 가만히 보세요. 지금이야 우리 학생들은 모르지요. 수도꼭지만 틀면 물이 나오니까 그게 샘인 줄 알지만 실제는 이렇게 둥그렇게 되게 파놓고 그지요? 파놓고 우물가에다가 속에서 벽돌이나 돌로 다 척척 쌓지요. 이렇게 쌓고 맨 위에는 여기 우물정자처럼 막대기 기다란 걸 두 개를 가로 세로로 이렇게 놨던 거지요. 그러니까 그거를 엉거주춤에 이렇게 밟고 타레박을 넣어서 물을 퍼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를 엉구멍 가서 물이 뭐 있나 이렇게 보려고 하면은 무게중심을 잘 못 잡는 어린아이들이 꼭 거기 가서 다이빙해서 죽고 되게 그랬지요. 그래 어머니들 다 아시겠지만 동네마다 그 샘을 바꿔서 판 샘들이 많지요. 사람이 죽어서. 저 어릴 때도 저희 동네도 그랬어요. 그 샘을 옆으로 다시 파시더라고. 네, 그물을 메꿔요. 사람이 죽거나 그렇게 되면 그렇게 하더라고. 그런데 그게 옛날에는 흔히 있었던 말이죠. 샘뚝에 가지 마라. 이게 있었던 말이죠. 그리고 나무 올라가지를 말아라. 우리 어린이들은 잘 모르지만 나무 중에 가장 올라가지 말아야 할 나무가 감나무예요. 감나무는 다른 나무에 비해서 잘 부러져 버리죠. 그래서 아주 어른들이 걱정하셨어요. 감나무 올라가지 말라고. 감나무가 약해요. 그 다음에요. 무, 과욕하고, 개, 다언하라. 욕심을 적게 하려고 힘쓰고, 욕심 많은 거 다 뭐, 욕심대로 못 가요. 그죠? 개, 다언하라. 말이 많은 것을 경계하라. 아무리 나이고 기는 사람도 말을 많이 하다 보면 쓸데없는 말을 하는 거지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난 위제요 미여형이람. 사이변이요 피난지로다. 사이변이요 피난지로다. 무승욕하고 계시건하람. 지총하고 선기죽이람. 오지총하고 선기죽이람. 막승목하고 물임정하람. 과욕하고 개타언하람. 무과욕하고 개타언하람. 네, 끝까지 하시죠.